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등천의료원 교육연구처장 이영석입니다. 학동이 및 청소년이 자녀분들의 만성적으로 이제 복통이 재발적으로 있을 때 부모님들이 이게 수술할 병인지 어떤 심각한 병인지 고민하는 경우와 또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 싶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아도 특별한 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도 병이 아니라니요. 소아의 기능성 복통에 대해서 고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윤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윤 교수님은 2003년 2월에 고려대학교 과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수학과 석사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2004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마치셨고 201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영양전임의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배가 아픈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뭐 제일 많이 듣는 게 무슨 장염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병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비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것도 많이 듣는 말이고, 아니면 때때로 맹장 같다 보면서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초음파를 해야 된다, 뭐 CT를 찍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다니면은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그냥 아픈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 사실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대 뭐가 있을까? 예, 몸에 지금 대 뭐가 있는지 알면은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입에 딱 붙은 게 저기 오장육부일 겁니다. 이제 장기를 얘기할 때 오장육부란 말을 하는데, 뭐 맞는 것 틀린 걸 떠나서 어쨌든 오장은 간, 심, 비, 폐, 심, 그 다음에 육부는 위, 소장, 대장, 간, 방광, 삼초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심장이랑 폐 말고, 심장이랑 폐 삼초 말고 다 배에 있습니다. 얘가 간이고요. 위고, 담이고, 비장, 소장, 대장, 그리고 담은 육부, 방광이 있죠. 그래서 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배가 아프냐? 예, 대부분은 맞습니다. 뭐 간이 아프면 간이 아프죠.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염이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의 문제고, 뭐, 위, 장, 간도 있으면 간장에 문제 있으면 간염이고. 하나, 그거는 비장, 비장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비장염도 염증이 생기긴 합니다. 어쨌든, 한 8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강내 장기 외에도, 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복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복벽성 복통. 그러니까 백가죽은 사실은 배는 아니잖아요. 근데 백가죽에도 상처가 나면 아프겠죠? 연관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경이 보면 이렇게 한 군데 하나만 딱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일부 다른 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데가 있어서 그 장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육관 밖에 있는 장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저기 신경 말단에 장이 됐는데도 배가 아프다는 느낌은 연관통이 있을 수 있고요. 대사질환 같은 건 뭐, 예를 들면 당뇨 합병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면은 그 당뇨병 그 케톤산증 이런 게 있을 경우도 배가 아프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음낭, 저기 음낭 쪽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 보통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낭은 근데 전 엄밀하게 말하면 한방에서는 지금 오장육부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배에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음낭에 문제가 있으면 배가 아플 수 있고 작은 난소 같은 장기도 복강내 장기가 맞으니까 배가 아플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소아과에서는 보지 않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배가 아프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냥 뭐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검사를 하게 되죠. 뭐 사실 뭐 어떤 검사를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게 되시면은 아마 좀 진료비를 내실 때 좀 화가 좀 덜 나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검사들 많이들 얘기해서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X-ray, 초음파, CT, 그다음에 내시경, 뭐 MRI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 혈액검사.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피검사죠. 가장 기본이고 모두가 생각하는 피검사고
뭐 물론 이제 성격과 연관이 있다고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혈액형들이 피검사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건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피검사를 통해서 뭐 빈혈이나 혈액질환, 그 다음에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 같은 염증 정도라든지 감염성 질환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간 기능 검사라고 하잖아요. 간 수치, 그것도 피검사에 들어가고 면역 질환들, 그 다음에 출혈 경험 같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검사는 뭐 소변을 검사를 하는 거니까 뭐 신장이나 방광 등 요로 등의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요로 감염, 뭐 실신염 등 진단에 쓸 수 있고 단백뇨나 혈뇨 같이 신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변 검사죠. 뭐 대변 검사도 많이들 하는데 사실 배 아픈 아이들한테는 대변 검사가 꽤 결정적인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장내 염증이나 출혈 같은 거 사실은 염증 없고 피 안 나면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범인을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대변 검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입원을 하면 당연한 듯 하게 되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뭐 엑스레이에 대해서 뭐 대충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과성이 강한 엑스레이,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해서 뭘 써있죠? 엑스레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게 뭐냐? 엑스선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엑스레이의 그림자, 엑스선이 몸을 통과한 그림자가 엑스레이의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 몸은 3차원인데 엑스레이는 2차원이죠. 이게 딱 이제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2차원적인 음영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단적인 가치가 크냐 하면은 조금 제한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뭔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한 번 하고 지나가죠. 어쨌든 네, 그런 검사가 되고요. 이제 거기서 뭔가 답이 안 나올 때는 우리가 초음파를 합니다. 초음파의 포인트는 무해하다는 거죠. 무해합니다. 초음파를 몸에 투과시켜서 이제 반사를 보는 건데요. 이제 뭐 그 잠수함에 쓰는 소나 그 다음에 배에서 쓰는 어근탐지기도 같은 건데 이제 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도가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근데 초음파 검사를 우리들은 보면 이제 저기 배를 초음파를 얘기를 하지만 아마 가장 엄마들이 가장 먼저 초음파에 저기 그 초음파에 노출된다고 하니까 그건 아마 아이가 이제 산전진단할 때 저기 초음파를 하죠. 올 때마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복부에도 다양한 데를 볼 수 있습니다. 배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뿐만 아니라 심장이라든지 자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아주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 머리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인체에 부하고 비해서 빠르게 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냉장이 있다, 냉장이 의심된다, 장중첩증이 의심된다, 장중첩증에는 장겹침증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경우에 아니면 뭐 요로감염이 의심되니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검사, 이제 보험이 안 되면 좀 비싼 검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CT입니다. CT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엑스레이랑 똑같아요. 엑스레이랑 똑같은데 엑스레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조금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꽤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점이 그런 장점인데 엑스레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이쁜 그림을 얻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방사선 노출이 많아서 뭐 병원 올 때마다 배가 악상을 올 때마다 그렇게 찍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사실 그 뭐냐 협조가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그러고 나면은 다 괜찮죠 보통 거의 다 괜찮은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무슨 기능성 통이니 뭐 이런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근데 그게 애는 계속 아파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능성 복통이라는 거는 특정한 병적인 상태나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데 생기는 복통이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꾀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는 건 안 돼. 애는 분명히 아파요. 아픈데 병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병이 없는데 왜 아파? 이해가 안 가죠. 사촌이 땅을 샀나?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설명인지 변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생물, 심리, 사, 잘 모르는 원래 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병은 이렇죠. 원인이 있고 아픈 거예요. 사실 그게 간단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 원인을 해결을 하면 치료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런 좀 약간 복잡해지죠? 기질적 부분도 조금 있고 그러면서
기분도 있고 그러면서 기분에 따라서 뭐 저기 몸의 증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애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발달,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의 관계 이런 게 해서 나타난다. 뭐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좀 그러긴 할 텐데 억지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게 제가 옛날에 이런 주제로 이제 어떤 정신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게 통증은 최소한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실 맞는 이야기라는 게 그 똑같이 칼에 베이거나 바늘에 주사바늘에 찔려도 통증이라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도 내가 굉장히 기분 좋을 때나 따뜻하고 있을 때 바늘이 콕 찔리는 거랑 막 굉장히 신경 쓰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뭔가 몸이 다 곤두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바늘 한번 찔릴 때 아, 그게 느껴지는 통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이건 좀 약간 과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이 해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기능성도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뭐 앞에 얘기한 거 제가 방금 뭐 검사 다 하고 나서 그렇게 돼 아무것도 없으면 기능성 복통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게 기능성 복통의 진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원래 이야기할 때는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검사에서 정상이 나올 걸 알고 있으면 검사를 할 이유가 없긴 하지만 뭐 검사에 정상이 나올 걸 알면 검사를 안 하겠죠. 그럼 그냥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여기서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트레비 분수. 콜로세움. 예, 로마입니다. 갑자기 왜 로마를 뜬금없이 보느냐.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를 많이 못하시고 해서 가고 싶어서 뭐 그런 뭐 제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아니고 기능성 복통의 진단 기준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영어로는 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롬4 크라이테리 그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능성 복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진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롬4라는 거는 이제 1부터 3까지 있다는 얘기겠죠? 예,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로마에서 놀고 싶어서 여기서 만드는지 어쩐지는 뭐 알 길은 없는데 어쨌든 89년부터 이 자료를 꾸준히 만들어서 92년도에 롬1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꾸준히 뭐 이렇게 리바이스를 해가지고 이거는 2016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곧 롬5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 이제 결국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능성 복통이란 게 검사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 진단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뭐, 엄마들이 진료를 볼 때 보면 그런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진료를 볼 때는 약간 뭐 설문조사 받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그 진단 기준을 있고 그 진단 기준을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진단 기준 같은 걸 아실 이유도 없고 복잡하고 아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게 있는지만 좀 하나씩 좀 그냥 어떤 게 있는지만 한번 눈에 익히니까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소아의 기능성 위장관 장애가 종류로 되는데 이게 H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A부터 G까지 앞에 다 있다는 얘기고요. 이 뒤로도 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기능성 오심부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 다 기능성 붙어 있으니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주기성 붙어 주는이라고 하는 거죠. 애들이 멀쩡할 땐 멀쩡하다가 갑자기 만삭이 또 막 죽도록 토하고 물도 못 먹다가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기능성 오심이 기능성 붙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속이 미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대세균장애라고 해서 애들은 밥 먹고 한참 지났는데도 이게 뭐지? 그런 게 쉬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반박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복통이라고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과민성 대장암 증후군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헛간다 화장실 가고 아침마다 화장실 가서 지각하는 애들 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배가 정말 배작적으로 배가 아픈 애들도 있고 이두저도 아닌데 계속 배가 아픈 애들도 있고
기능성 변비라고 해가지고 뭐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변비 때문에 너무 죽겠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변을 이렇게 변비 같은 게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때때로 계속 변을 지지는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뭐 토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거네 가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병은 아니죠. 그다음에 그런 컨디션 네 가지, 그다음에 배가 아픈 컨디션 네 가지, 그다음에 대변이랑 문제가 있는 건 네 가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보고 계시면 아 지금 우리 애는 어디에 들어가겠구나 약간 좀 그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단이라든지 그거는 뭐 병원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엄마 아빠 입장에서 궁금한 건 아마 이럴 건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유연한 건지, 좋아지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내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문제 없습니다. 안 유연하고요. 좋아집니다. 근데 솔직히 하시는 건 없어요. 하지만 걱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배가 아플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그 상황을 시사하는 복통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체중이 빠진다거나 사실 막 근데 살이 근데 뭐 저기 뭐 70kg짜리 애가 뭐 1kg 빠진다 이거는 빠진다고 좀 보기 그렇죠. 그냥 밥 한 번 굶어도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열이 팔팔 난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토를 계속한다든지 배꼽에서 먼 곳의 지속적인 특징은 사실은 뭐 교과서에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배꼽 근처에는 뭐가 없어요. 근데 배꼽이랑 다른 데 뭐가 있으면은 이게 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다 깬다고 하면 일단은 뭔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없고요. 일어나지 않고요. 좋아집니다. 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뭐 길게 이야기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애가 뭔가 하고 있을 때 고통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 원이고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고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뭔가 약을 먹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검사에서 괜찮다 그러면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할 건 다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저 이거는 이제 이게 미국 트루먼 대통령 진보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명태입니다. 뭐 대충 뭐 저기 사슴이 없어서 있는데 대충 말하자면 뭐 내가 책임진다 정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게 책임진다 할 때 여기서 이제 끝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앞에 계신 선생님들의 판단을 믿고 그리고 아이를 믿어줍니다. 선생님만 믿는 게 아니고 아이를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괜찮다고 괜찮은 걸 확인을 하면은 사실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서울에는 큰 병원이라고 해도 다른 걸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아주 간결하면서 재밌게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 중에 평소에 궁금한 점도 괜찮고 오늘 강의 중에 또 혹시 특별히 의문나는 점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게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피는 이제 코사는 저는 되기 때문에 소아과의 그 현실이 어떤지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김선의료원도 달기 소아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진료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소아 진료에 대한 그 요구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실제로 대학병원에 이제 스태프 있는 분의 입장에서 소아 진료가 이게 이렇게 지속될 것인지 한번 본인이 느끼는 말을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그 기능성 복통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위험하지 않다. 나중에는 결국 좋아진다.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은,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주고, 선생님을 믿고, 아기를 믿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는 게 빨리 맞는 게 다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